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창현의 거리 노래방 2019년도 10월 20일 마포구와 함께하는 방송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문화가 있고 버스킹이 있는 마포로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우리 새마을식당 앞입니다. 새마을식당 앞으로 오시면 여러분들 거리 노래방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참가자분들께서 레전드 참가자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는 참가자 리스트 먼저 한번 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온 정지숙입니다. 네, 좋습니다. 노래는 어떤 거 보실까요? 아, 저는 시간이 흐른 뒤 윤미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기대하게 듣겠습니다. 갑니다. 과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쪽가 레전드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맞아, 목소리가 시원시원합니다. 자, 물 필요하시면 옆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검색 중입니다, 여러분들. 난 여기 있어줄게. 셀 수 없는
들었습니다. 야우, 노래 참 맛있게 부르네요. 와우, 잘 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눈 감으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생존 1 탈락요. 어떻게 할까요? 쭈르륵 올려주세요. 네. 오, 그러니까 잘해. 생존 축하드리고요. 거미 어른아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들었습니다. 확실히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 뭔가 한편의 그 쇼를 보는 느낌, 그런 그림을 보는 느낌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쭤볼게요. 레전드 오브 레전드에 올려보자. 1 아니다. 레전드 오브 레전드까지는 아니다. 상금 드리고 보내드리자. 상금 5만원 5 아니다. 7만원 7 아니다. 10만원 10 0 빼고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쭉쭉쭉 올려주세요. 어허, 레전드 오브 레전드 50만원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자 일단은 항상 똑같이 여쭤봐요. 노래를 배웠거나 노래를 공부하셨거나 노래와 관련된 직업을 하고 계신지,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한 2주 전까지는 실용음악과 학생이었고요. 아, 네. 지금 백수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휴학을 한 건지 아니면
아, 자퇴했습니다. 자퇴를 했어요. 아,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아, 아니요. 아, 나는 배울 게 없다. 어. 아닙니다. 혹시 학교 어디 학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인천 쪽에 있었어요. 아, 인천?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3라운드 도전하셨고 이제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도전을 한번 해보실 건데 어떤 거 한번 가보실지 저희가 룰이 있습니다. 신청곡 두 곡이 있고요. 선택곡 한 곡이 있어요. 선택곡 먼저 가실까요? 신청곡 먼저 가실까요? 곡을 우선 선택곡. 선택곡 한번 봐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선택곡 본인이 선택하는 곡입니다. 아, 그러면 그 신청곡? 네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오프라인에서 먼저 듣고 싶은 노래가 있을까요? 이 친구한테 듣고 싶은 노래 손 들고 말씀하시면 돼요.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온라인에 여쭤볼게요. 그러면 손 들고 말씀하세요. 오케이. 이 라인에는 없는 것 같고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떤 거? 뭐 말씀하세요? 네? 뭐? 오케이. 온라인 없어요. 오프라인 없어요. 온라인 여쭤볼게요. 쭈루루 올려주세요. 연, 물들어, 체념, 배반, 니 소식, 연, 지야, 그리고 가는 세월, 물들어, 물들어, 그리고 잭스키스 학원, 강태해. 아, 학원별 곡이야. 위로 올려봐봐. 컨트롤 F하고 학원별 곡 치워. 그리고 태연사계 헤어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윤미래님 노래해주세요. 연, 술 한잔해요, 물들어, 물들어, 날 그만 잊어요, 가는 세월, 시든 꽃, 로월, 그리고 물들어, 임재현, 임재현. 청기들 가는 세월, 윤오리 새끼, BNK 노래해주세요. 체념, 그리고 한숨, 술 한잔해요, 꽃피는 봄이 오면, 2002 잊지 말아요, 술 한잔해요 등등등이 있네요. 잘 아시는 걸로. 헤어지는 중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은미님 버전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곡이고요. 신청곡 이은미님의 헤어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곡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4라운드 통과해서 5라운드, 6라운드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청곡 그만 올려주세요. 갑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몰라도 잔인한 거짓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별했죠 이별한 건 아주 심장이 미쳐져 아직도 착각하고 있나 봐요 미련한 네가 나조차 너무 싫은데 서러움에 내 맘이 무너져 정말 지운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죠 당신 없는 나 어떻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좋습니다. 4라운드 노래 이윤미님의 헤어지는 중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5라운드 만나볼 건데 아시다시피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는 시청자의 의견보다는 저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저는 4라운드 살짝 불안했다 생각합니다. 5라운드 필살기 하나 꺼내주십시오. 어떤 거 가보실까요? 잘하시는 걸로. 선택곡 갑시다. 제일로 잘하는 거. 고민 중이시고. 연극이 끝난 후? 끝난 뒤? 샤프! 네, 뭔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물 드실게요. 좋습니다. 우리 참가자분, 근데 왜 실용음악과를 왜 관두게 됐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제가 25살인데 네. 계속 음악 노래하는 거를 1순위로 뒀었어요. 다른 일을 해도 나는 노래할 사람이니까 네. 1순위로 노래를 하는 거를 지정을 하고 그렇게 목표로 달려왔는데 네. 이제 현실의 이제 맛을 알게 되다 보니까 이걸 조금 놓아보고 다른 길을 한번 봐보자. 네, 그렇게 다른 거 어떤 거 선택하려고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물 좀 드시고 아무래도 노래를 하시고 노래와 관련된 걸로 어떻게 보면 수익생활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명 가수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또 친구 실용음악과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다른 길을 또 찾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는 또 유튜브라는 게 있고 다른 방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유튜브 채널을 파게 되면 이 아래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고정해드릴 테니까 구독자 받아가시고 네. 자 5라운드 노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라운드 노래는 샴푸님의 연극이 끝난 후입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 하실 겁니다. 갑니다. 검색 중이고요. 바로 즐겁게 한번 즐겁게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형이 올렸어. 버퍼야? 오케이 갑니다. 자 오늘 저희가 노래방 10시까지 진행합니다. 이제
잘 들었습니다. 야오. 솔직히 이번 노래 선곡 잘못했으면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다시 올라갔습니다. 좋습니다. 살짝 반등했습니다. 좋아요. 주식이에요 지금. 자, 일단은 6라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참가자분한테 신청곡 하지 말고 본인 선택곡 맡기고 싶어요. 나는 띵곡을 좀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청곡 받지 말고. 물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본인 잘하는 노래 중에 한 몇 곡 정도 읊어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고르는 건 어떨까? 아, 네, 좋습니다. 네,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토이의 네?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이거랑 네, 좋습니다. 네. 유나의 기다리다. 어허. 그리고 자우림의 네. 김유나님의 네. 25 그건가? 그것도 있고 네. 또 뭐였지?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이런 좋습니다. 서정적인 노래를 좋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네, 서정적으로 올려주세요. 쭉쭉쭉. 어허. 기다리다 나오고 있고요. 김유나 나오고 있고요. 기다리다나 김유나 둘 중에 하나 가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할까요? 김유나님 노래는 근데 두 곡이 있어서 어허. 기다리다 가실래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또 이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곡이에요. 아프리카 시청자들이나 유튜브 시청자들은 그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무이가 있냐고요? 아 옛날에 2017년도 아프리카 대상 시상식 때 쪼꼬북님이 철구에게 불러준 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은 노래입니다. 갑니다. 검색 중입니다. 노래 안 나오나요, 윤호님? 나올 거예요. 버퍼링인가요? 거기서 재생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금방 나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바로 준비되는 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혹 저희가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야외에서 방송할 때 또 이런 형태가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 버퍼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나갔다가 제접해 주시고 됐어? 화면을요 저희가 아까처럼 띄워주지 않을 거예요. 다른 형태로 띄워드릴게요. 줘봐봐. 네. 잠깐만, 유나의 기다리다 맞니? 우리 참가자분 죄송한데 네. 노래를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이 노래가 네. 지금 검색이 안 되고 있네요. 다른 네. 거 25, 21 알겠습니다. 네. 바꿔주세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곡명은 바꿨습니다. 25, 21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곡입니다. 박수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에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해서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아직도 나의 손에 잡힐 듯 그런 듯해 부서지는 햇살 속에 너와 내가 있어 가슴 쉬도록 행복한 꿈을 꾸었지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내가 아름답고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해서 들었습니다. 와우. 자, 일단은 우리 참가자분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심사위원분들하고 잠깐 상금 얘기를 할 거라서 잠시만 뒤돌아주시고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들 상금 예상하는 금액 올려주세요. 쭉쭉 올려보세요. 나? 난 잘했다고 생각하죠. 난 이거에서 이거 사이지 뭐. 비슷하고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뒤돌아주세요. 디디디디. 자, 좋습니다. 상금 나갈 거고요. 심사위원분들과 저의 생각이 거의 뭐 일맥상통했습니다. 상금은 상금 받아 어디다 쓰실 거예요? 제가 내일 제주도 가는데 아하. 제주도에서 쓰고 싶습니다. 플렉스 할 거군.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이고,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하나, 서른둘, 더 쓰십시다.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 서른여,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장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플렉스. 아, 예. 재밌게 잘 놀다 오시고 우리 참가자분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파이팅 할까요 저희? 좋아요. 우리 친구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고 그 현실에 부딪힌다고 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은 내가 봤을 땐 저도 힘들었고 다른 사람들 다 힘들어요. 이겨내길 바라겠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버는 거를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5만 원 드리고 박수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만 건강하세요. 저한테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 우리 이번 참가자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로 오실게요.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시고